지금부터 채소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 튀김에 깻잎을 먼저 찬물에 담궈서 싱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채소 튀김에 고구마는 고구마 길이대로 이렇게 0.3cm 정도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3개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썰은 것은 찬물에 담가서 전분을 빼주시면 되고요. 자, 호박은 길이대로 고구마와 같은 크기로, 고구마와 같은 두께로 썰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0.3mm로 단호박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호박 썰어 주시고요. 튀김 반죽을 이제 하겠습니다. 달걀은 노른자만 사용을 하시고요. 달걀 노른자를 넣어서 잘 풀어 주시고요. 찬물 한 컵. 찬물 한 컵과 그다음에 주어진 박력분 밀가루 한 컵. 이렇게 넣어서 튀김 반죽은 적당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젓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튀김 반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물에 헹궜던 깻잎은 건져서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전분을 뺀 고구마도 물기를 좀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채소가 준비가 되면 살짝 튀김 마른 가루를 묻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살짝 마른 가루를 입혀주시고요. 이제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의 온도는 반죽을 이렇게 살짝 녹아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주겠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을 건져서 기름기를 잘 빼주셔야 됩니다. 호박과 고구마를 먼저 튀겨주시고요. 깻잎은 나중에 튀겨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깻잎이 튀김에 기름기가 조금 빠지는 동안에 이제 초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장은 간장 그리고 식초, 설탕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지급된 잣을 다져서 잣가루를 이렇게 초간장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 접시에 튀김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된 A4 용지를 접어서 튀김을 올려놓겠습니다.
과정을 곁들여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소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